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제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구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호선 근처인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2호선 역삼역이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분량 1.5룸 구조고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약 3, 4분 거리에 바로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그 강남대로와 연결된 지역들, 그 주변에 현재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소규모 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또 대기업들 포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한 무역센터 또 그 주변에 삼성도 복합개발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권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다. 20, 30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죠. 1인 가구가 현재 역삼동이 가장 일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1.5룸의 인기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 강남역 중심으로 반포IC 또 현재 교통여건들, 교육이라든가 행정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상권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현재 2015년도, 12년도에 신축된 물건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장래 투자 가치 높인다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주변에는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하면서 주거와 또 현재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업무시설까지 같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 인구가 그만큼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를 개발을 통해서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거기에 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철역과 중심으로 한 현재 지하공간 개발 또 교육통역권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당연히 삼성역과 연결되면서 말씀드렸던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 상승 굉장히 크게 오를 거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가능하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이면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급등 때문에라도 그 주변 시세, 높은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기적인 투자 플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